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1월 11일에서 1월 17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타로뉴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타로뉴스를 찍는 오늘 엄청 김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 정말로 한파 같아요. 자, 그리고 눈이 내려서 차도 도로에 안 다니고 그러니까 더 춥고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암울한 좀 느낌이 좀 드는 날인데요. 자, 1월 11일에서 1월 17일까지가 유날리 또 행성의 각도들이 많네요. 거기에 수성과 목성, 그리고 수성과 천왕성, 그리고 목성과 천왕성 이런 행성들이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 각도들이 사각이어서 이게 아마 긴장감을 주거나 그런 각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뭔가 이 코로나를 두고 나라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약간 대립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의견들도 그렇고 뭔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립하는 어떤 모습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이게 길어지니까 사실은 피로감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해복 면이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13일날, 11월 13일날, 뉴문, 달이 다시 신월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 달이 이제 신월이 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좋다고 하니까 신월의 시간은 염소 자리 24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시간은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점성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염소 자리 분들, 그다음에 염소 자리에 달이 있으신 분들, 자, 그다음에 염소 자리에 어센이 있으신 분들 이 신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좋은 어떤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1월 둘째 주인데 조금 막막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라든지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봄은 올 테니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 시기를 다음에 다시 돌이켜 볼 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옛날 말할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타로 카드를 양자리부터 해서 11월 11일에서 1월 17일까지 별자리 타로 운세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부터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킹이 뜨네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자, 금전운이 상당히 좋은 카드죠. 그래서 펜타클 킹은 금전에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녀가 같이 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금전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금전적인 투자나 아니면 금전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이슈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는 긍정의 의미를 많이 품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이 대체적으로 좋을 것이고 실속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총운이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왕이에요. 자, 여왕이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가정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투자, 금전의 운용,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자,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데, 이거는 어쨌든 나쁘지는 않아요. 금전적인 면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카드의 어떤 내용은, 자, 뭘 기해야 하냐면, 내실을 기하라 라는 어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하라.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페이지 펜타클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약간 뭔가를 시도해 보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뭔가를 시도해 보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애정운에서는 이 카드는 칼을 맞은 카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칼을 10개 맞았죠. 자, 그러면은 뭔가 끝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쩌면 상처를 동반하면서 마감이 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관계가 다른 전환점으로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어떤 결정적인 끝나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괜찮아요. 자, 괜찮은데 컵이 9개가 되니 어떻게 한다? 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검토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요런 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너무 형체가 없는 것, 아니면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너무 불확실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자나 이런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뜬금없는, 완성되지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양자리 분들은 어쨌든, 요 금전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퀸 펜타클이니까 여성과 관련이 있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약간 시도가 있을 거고, 사랑은 뭔가 계기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건강은 괜찮고, 자,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어떤 생각, 가정하는 거,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히어로펀터예요. 자, 그러면 윗사람, 안내자, 자, 그리고 가정, 나를 지켜줄 어떤 울타리,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 안내자의 어떤 역할, 교육을 하는 사람의 역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런 어떤 역할들이 대체적으로 제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원장님,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나를 잘 안내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 또는 이 카드는 교육적인 면, 약간 중개적인 면,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 카드가 떴어요. 자, 엠프러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과 관련된, 그리고 아름다움과 관련된 엄마가, 그런 것과 관련된 금전 지출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낭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나이트죠. 그러면은 제안이 있다. 이거 한번 해볼래? 약간의 호기심, 동업 한번 해볼까? 뭔가 제한적인 요소가 직업 운에는 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러 올래? 이런 식으로
약간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직업운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연애운은 히어로폰트가 떴죠. 그러면은 고민하고 은둔하고 생각이 많은 거기 때문에 조금 활달한 그런 연애운은 아니다.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가 생각하거나 그녀가 깊이 생각하거나 서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뭔가를 확실하게 매듭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소데이스죠. 결정하여서 실행하라. 결정하여서 그대로 옮겨라. 그 다음에 결정하여서 현실화시켜라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걱정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어떤 염려와 걱정은 좋은 것은 아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걱정이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게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은 뭔가 나의 안내자와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약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고 이번 주에는 만약에 뭔가를 결심을 하여서 딱 매듭을 지을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황수자리 분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앞전에 황소 자리하고 좀 비슷한 카드들을 뽑았어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의 안내자와 관련이 있다. 히어로폰트, 교육자, 안내자, 집안,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나왔고요. 이 카드는 대체적으로, 믿을만 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과 관련이 있고, 나의 영혼의 안내자와도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게 총운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금전운은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지출하거나 가정으로 쓰거나 자,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거나 어쨌든 여자와 관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7번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검토해야 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미루고 그리고 밀어놓았고 그리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는 컵2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가 있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다음 주 연애운 좋다. 그와 잔을 나누는 모습이죠. 그래서 연애운은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운은 어느 면에서 조금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피곤함도 있고 조금 답답함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좀 우리가 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뭔가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취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는 확실한 게 없다고 나오네요. 그게 뭔가 불확실하고 거기다가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 요렇게 정의합니다. 이 카드는 좋은 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달리 이 카드는 문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신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신월 기도를 한다 생각하시고 달은 없죠. 자, 근데 소원을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소원이 계신 분들은 소원에 대해서
골똘히 강력하게 생각하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불안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은 좋은 측면이다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달을 보고 기도하는 행위 좋은 거다. 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이 대비리죠. 자, 그래서 어두운 것, 정상적이지 못한 것, 자, 그 다음에 묶여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밝고 좋은 히어로 폰트를 따라가시고 이 대비는 다음 주에는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대비라는 것은 묶인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중독된 것, 묶인 것, 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은 다음 주에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의 어쨌든 총우는 안내자와 관련이 있고요. 금전은 여성, 집안, 그리고 약간의 어떤 지출을 좀 많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챙겨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애는 괜찮고요. 건강은 좀 답답함이 있다. 자, 다음 주에 불안함은 분명히 긍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묶이거나 매이거나 중독된 것은 조금 안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컵이 떴죠. 자, 그러면 에이스컵은 뭡니까? 총운이 자 뭔가 새로운 걸로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온다는 소리죠. 비둘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물줄기가 흐르고 있으니 다음 주에는 희망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제안, 소식,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 개자리 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 자,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감정적인 차원이라서 현실적은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어떤 기운이 들어오므로 해서 행복감이 자, 찾아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도 컵 9개예요. 자, 그러면 아마 우리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개자리 분들은 아마 코로나가 도움이 되는 직종에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컵 9개는 상인의 만족의 카드죠. 그래서 자, 금전적인 면에서 투자도 좋고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 여타 면에서 좋은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펜타클 퀸이죠.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투자나 여성과 관련이 있거나 자,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성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이 좋은 위치에 오르게 되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 있는 카드고요. 자, 사랑의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좋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타워 카드는 강력한 에너지죠. 자, 다른 세계를 보는 다른 어떤 각도로 가는 그리고 예상된 결말이 아닌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뭔가 획기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긍정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열정의 에너지가 긍정이라고 하네요. 이 주인데 그래도 어쨌든 개자리 분들은 뭔가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스트렝스 카드는 여자가 사자를 다 감당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체력이나 이런 것을 방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쩌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는 새로운 어떤 감정의 제안,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족,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랑에는 약간은 조금 예상과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고요. 자,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 열정을 가진 그가 좋고, 그런 것이 긍정. 부정의 작용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 여성이 책임지기에는 힘이 약해, 요게 부정의 작용입니다. 자, 계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이거 티네요. 메이저가 엄청. 자, 사자자리 분들 이번에 메이저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컵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 3명이서 뭔가 건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셋이서 3명이서 뭔가 잔을 들어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족끼리 축하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요새 축하의 일들이 좀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수능하고도 관계가 되고. 자, 그래서 가족끼리 뭔가 감정 교류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사자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 스워드, 뭔가 결정이 나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문서가 팔린다, 투자를 한다, 이익이 났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소드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이 나서 뭔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자, 그래서 투자의 면이나 그리고 문서를 파는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긍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러버카드예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자, 그리고 어쨌든 서로 사이가 좋음,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됨,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냄까지 해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도 더 스타 카드가 떴죠. 자, 그러면 여성이 뭔가 별빛 아래서 이런 자세로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누군가를 만나봐라 하면은 만나보는 게 좋아요. 홀로 계신 분들은. 자, 그리고 명확하게 누군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요. 약간 그래서 여성의 이중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의 약간은 새로운 이벤트적인 그런 일들이 이번에 사랑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불안함, 그리고 앞니를 알 수 없음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사자자리 분들도 어쨌든 달 카드가 뜨기 때문에 신월과 관련되면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이번 주에 어떤 불안함 그리고 앞니를 알 수 없음, 이것이 분명히 긍정의 작용이 될 거예요. 자, 그 염려 마시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중독적인 것,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 부정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해야 될 것들은 좀 끊어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중독에 관한 건들은 생애 어쩌면 극복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총운은 어쨌든 컵3, 잔을 들어서 축하한다. 그리고 금전운에는 결정이 있다. 자, 그리고 직업운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이 좋다. 연애는 스타 카드. 자, 그래서 행운의 요소. 자, 그리고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고요. 이번에 불안함이 긍정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중독적인 행위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사자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전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좀 많이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초운으로 보게 되면 퀸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투자를 생각하거나 운용을 생각하거나 어쨌든 여성이 돈과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자, 그럼 엄마가 뭔가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거나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돈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거나 어쨌든 금전적인 어떤 현실적인 투자 그리고 운용 그리고 지출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타워예요. 자, 예상치 못한 것이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숨겨 놓았던 거 그런 것도 드러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대가를 치르는 것도 돼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운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이번 주에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쪽에 대한 어떤 소식들 들려올 수 있다. 그래서 예상 밖에 어떤 일들이 금전운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뭔가 내가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엄마, 여성 그리고 여성적인 것과 관련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두 가지로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활달한 연애운은 아니죠. 약간 우울감을 가지면서 생각을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소드 10번. 자, 그러면 건강은 피로감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은 조금 유의를 하시고 자, 그래서 잘 챙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자, 소드 7번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려 하지 마라. 이번 주에 두 번째로는 예전 것을 조금 챙겨야 된다라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미완성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 그거 챙겨야 하고 두 번째로는 뭔가 예전에 했던 미완성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고집이 지금 고집부리고 내가 가진 어떤 고집이 장애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상황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는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 고집이 나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자, 그래서 전자리 분들은 어쨌든 금전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여성의 금전운과.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큰 변화.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자와 관련이 있고 사랑은 조금 좀 고민을 할 것 같다. 자, 그리고 건강운에는 뭔가 끝남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미진한 것을 돌아보자.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완벽하게 뭐가 되진 않는다. 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좋은 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내가 나 혼자 스스로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은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전사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 칼을 든 소드
퀸이 났어요. 자, 그럼 여자의 결정력, 여성의 어떤, 여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 여성의 언어, 그리고 여성의 어떤 지위, 그리고 냉정한 여자의 어떤, 뭔가 생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조금, 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여자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성의 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펜타클 9번이죠. 그러면은, 관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금전이 돈이 많기는 않아. 이 돈은 활달한 어떤 느낌은 좀 약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리고, 자신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금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투자는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를 기다린다. 승진의 소식을 기다린다. 거기 가기를 기다린다. 뭐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뭔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결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운명의 수리바퀴가 뜨네요. 자, 그러면 연애운이 중요한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말해주는데, 이 카드가 인연의 어떤 패턴의 반복이에요. 자꾸만 헤어졌다가, 자꾸만 싸웠다가, 또 만났다가. 자, 왜? 수레바퀴는 자꾸 돌아가죠. 자, 그래서 어떤 패턴의 반복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좋기도 하지만 자꾸만 뭔가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 한 번씩 긍정이 아닐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보시면 될 거고. 건강운은 괜찮아요. 자, 그다음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묶여있음. 자, 그리고, 묶여있음이고, 그 다음에 견디어야 함. 자, 볼 필요가 없음입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아. 눈을 가리고 있죠. 자, 그리고 조금 답답함을 견뎌야 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번 주에는 누군가의 제안, 남자의 제안, 나에게 뭔가 말하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와서 하는 이번 주에 어떤 말들, 제안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약간의 다정한 언어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자 소드 에이스 카드, 자 소드 킹, 퀸 카드. 그러면 결정적인 일이 있다. 자, 거기에 금전운은 좋은데 조금 활달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다린다. 자, 그리고 연애는 뭔가 반복되는.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자, 그다음에 좋은 점은 조금 묶임, 답답함. 이게 긍정적일 거다. 부정적인 거는 약간 감정적이지 않, 다정한 말들, 그리고 될 거라는 그런, 약간 유혹들.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천칭자리 분들,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이렇게 밀어봐요.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헐미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고민의 카드입니다. 자, 심도 깊게, 뭔가 깊이, 탐구, 그리고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 설산에 올라가 있는 은둔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에는 조금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다도 되고, 아니면은 깊이 생각하라. 너무나 좀 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어쩌면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다.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자, 그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문서운입니다. 어떤 문서나 문서에 관한 사항이 이번 주에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문서적인 처리나 좋은 문서,
문서와 관련되면서 어떤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소한 시도, 직업적인 면에서 소소한 시도, 소소한 투자,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일들의 시작. 자, 그런 일들이 직업적인 면에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애는, 완전 5번은 경쟁자가 높은 거예요. 경쟁자가 많은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 좀 말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연애운은 고설수, 그리고 주변에서 들이대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액티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운은 킹컵이니까 괜찮은데 정말로 이거는 술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좋은 점이 하이지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깊이 고민하는 것이 사실 이번 주에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깊이 고민하는 게 좋은 거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거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 약간 밑으로 깔아앉듯이 행동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경제적임입니다. 약간은 아마 금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총운은 헐미카드. 그래서 고민할 것이다. 깊이 생각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서운은 좋고요. 투자의 면에서.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소소한 시작. 자, 그리고 연애는 조금 시끄럽고, 그리고 건강은 조금 컵이니까 술이나 물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깊이 생각하라. 조금 찬찬히 생각하라. 자, 그리고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이쪽으로 밀리니까 이걸로 제가 밀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면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 하는 거예요. 자, 이쪽 저쪽을 저울질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양립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문자나 메일로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다까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 두 가지 상황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 9번이기 때문에 만족한다.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남으로서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족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하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저지먼트죠. 그러면 하늘의 부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재회, 부활, 예전과 관련된 쪽에서 오는 소식들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뭔가 심판, 그 다음에 취업, 그리고 기다리던 일에 대한 소식들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식은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나이트 스워드. 자, 그러면 뭔가 연애는 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대로 사랑해 나가는 모습이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을 조금 살피셔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도 5번이기 때문에 건강에 이번 주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건강에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불명확성, 그리고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뭔가 안 될 거야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드는 모든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너무 돈에 집중된 거는 이번 주엔 좋은 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무 돈을 따지거나 너무 돈에 집중하거나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펜타클 2,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뭔가 이쪽저쪽 조율질을 한다. 자, 그리고 이게 나을까 저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겸할 수도 있고 그런 운들이 있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부활이나 재회나와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와 그냥 열심히 돌진해 가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은 조금 챙길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드는 많은 가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니까 그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돈을 따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7번이에요. 자, 그러면 소드 7번은 뭔가 끝나지 않음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내가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거는 사실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를 좀 지켜봐야 되고, 어쩌면 중요한 어떤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고, 자, 그리고 또 남의 것을 남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남들이 하는 어떤 공부, 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실은 간을 보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 스파이 카드잖아요. 훔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 어쨌든 남의 것을 잘 유심히 잘 살펴보자. 자, 그리고 그곳에 정답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면 완성이 다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에 뭔가 정답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드 9번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어떤 육체적인 거, 좀 힘듦으로서 오는 어떤 금전적인 금전운, 이런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쓴 만큼 금전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엠프로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관련이 있고 남자분들이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되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남성분에게 상당히 좋은 카드고요. 자, 그리고 엠프로 카드는 왕국입니다. 왕입니다.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와 큰 업체와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은 그가 달려오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남성분이, 여기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남성분이 적극적인 태도로 나에게 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연애운은 어쩌면 진전이 있는, 그가 다가오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뭐가 되든, 투자가 되든, 자, 그리고 어떤 면이 되든 실속적인 프로포즈, 그 다음에 동업 제안, 사업의 제안, 모든 면에선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선은 나옵니다. 자, 근데 부정은 데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완벽하게 뭔가를 끝낸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완벽하게 끝을 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소드 뭔가 소드 7번. 자, 그러니까 뭔가 미진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미진하다.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남들 거를 유심히 보자. 자, 그다음에 금전운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분, 나라와 관련이 있고 남자에게 좋은 카드고요.
연애운은 그가 달려온다. 건강은 괜찮다. 실속적인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에 긍정. 완벽하게 끝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아시겠죠? 염소자리 분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4번이에요. 자, 뭔가 아낌을 의미하는 카드가 뜨죠. 아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보존한다, 지키고 있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껴서 생활한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움직임보다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퀸, 여자와 관련이 있고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고 어떤 문서와도 관련이 있고 교육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먼 곳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리고 먼 곳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당장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여성이 어떤 세계를 완성한 카드죠. 그러면 여성이 생각하는 그대로 뭔가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가 생각한 만큼 연애운이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헤어질 거야. 만날 거야. 하면은 그대로. 집에 있을 거야.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긴 하나 어쩌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정말로 이게 추운 카드예요. 그래서 겨울에 동상이라든지 추위를 조금 조심할 필요 있어요.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다 같이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너무 금전적으로 따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성이 너무 금전적이고 현실적으로 따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총운은 펜타클 4번, 안정적인 거. 자, 그리고 금전운 여자와 관련이 있고, 주변에 그 직업운은 먼 곳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은 뭔가 안정적인 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추위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어떤 만족적인 카드가 뜨는데, 너무나 금전적인 면에서 돈, 금전 이런 면에서 치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에는 컵2예요. 자, 그럼 사랑의 카드가 뜨는데, 자, 그래서 그와 사랑한다, 그가 제안한다, 그와 감정을 나눈다 등 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누시기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문서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서, 새로운 어떤 직업, 약간 다른 아이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마음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도록 좀 주의하자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어쩌면 돌아볼 수 있다. 어쩌면 마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는 연애는 저도 7번이어서 다른 사람을 내가 훔쳐볼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지나간 어떤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약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다시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마주칠 수도 있고, 자, 그런 어떤 연애운이에요. 자, 그래서 연애운 사실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 카드가 좋아서 어쩌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행복한 카드가 뜬네요. 자, 그러면 좋은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은 연애운적으로 봤을 때 그가 돌아와서 좋은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요게 그다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롭게 들어오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요게 왜냐면은 컵이 세 개 있는데 다른 게 한 개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2는 어쨌든 그게 있는 거고 제한이 있는 거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연애는 제외, 다시 만남, 그 다음에 누군가 내 거, 내가 누군가 거를 보게 되는 거,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요. 모두 만족스러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그리고 새 것과 관련되면서 어떤 제안들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월 11일에서 1월 17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코로나가 그 거리두기가, 자, 다음 주에는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유의하시고, 자, 행운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